5번 다음 글에서 알수 없는 것은 재화나 용역 중에는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방식으로 소비되는 것들이 있다. 자, 근데 말이 어려우니까 출제자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요. 비경합적이란 이러이러한 거고 비배제적이란 건 이러이러한 거야. 자, 근데 수험생 중에 이 내용이 낯선 분들 아무도 없죠? 이미 민간 경력자 2012년 언어 논리에 나왔던 거고 제가 강화학과 매뉴얼에서도 이거 강조했던 거잖아요. 2012학년도 언어 추론에도 나왔고 2015학년도 수능에도 나왔고 2019년 입법고시 피셋 언어 논리에도 나왔다고. 그래서 이 표에서 A는 사유제, B는 공유자원, C는 클럽제, D는 공공재.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문을 아주 편안하게 또 빠르게 읽어내려갈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거 생산과 배분이 시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로 국방을 듭니다. 그럼 국방 뭐예요? 비경합적, 비배제적인 거죠. 그래서 정답이 입니다.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는 모든 국민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든 말든 그냥 비배제적, 비경합적인 사례였어요. 따라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 모든 국민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했다고 하더라도 이 국방 서비스는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일 수밖에 없죠. 정리하자면 이 문제 틀렸다면 아주 큰 반성이 필요하고요. 맞췄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 역시 반성해야 됩니다. 이미 여러 시험에 몇 차례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다시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또 나올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만큼 어떤 학문의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고 문제화하기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2012년 민경채 기출문제와 더불어 시험에 몇 차례 나온 공유 자원의 비극까지 같이 엮어서 정리해 두길 바랍니다.